됐습니다. 산이 산이 엄마 보고 싶었죠. 엄마는 선이 보고 싶었죠. 진짜 많이 보고 싶었죠. 선이가 있으면서 아주 집에 활력이 안경 벗고 앉아요. 굉장히 어쩜 이렇게 이쁘게 간식을 주게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요, 자기는 좀 극단적인 표현인데 자기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대. 사실 강원래 씨가 천진난만하게 웃을 때가 있거든요. 네. 간혹 그때 선이 똑같아요. 똑같죠? 웃는 모습이 똑같아요. 예. 맞아요. 선배님 너무 잘하시네요. 아, 잘하죠. 제가 그 웃음에 반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해맑은 말갈량이 삐삐 같은 모습. 예, 예. 너무 크고 너무 넣어뒀나? 그런 거야. 엄만 지금 소꿉놀이 하는 기분이야. 썰고 계시는 거는 뭐예요? 이거야, 자두야. 자두? 배고파? 선이 엄청 아기 때 엄청 좋아했었어요. 어머! 하나, 이거는 제철 과일이기 때문에 매일 먹을 수 없는 귀한 과일이야. 엄마 갱년기에 굉장히 도움 주는 과일이야. 오, 갱년기도 도움 주는구나. 아, 안경 써? 안 보이는데. 예. 네. 지금 뭐 만드는 거? 수박 같은데요. 아, 수박 대신 자두를 넣었어요. 안 봤어. 맛있죠? 아니, 너무 맛있잖아. 자주 좀 먹어봐. 네, 이 자두에는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하는 세로토닌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불면증에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빈혈에 좋은 철분도 듬뿍 들어있어서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과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누나, 엄마 갱년기니까 자주 먹고 힘낼게. 아유, 저런, 야 세상에. 저런이 정말 내 새끼란 얘기가 저절로 나오겠네. 네, 맞아요. 내 새끼, 내 새끼.